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합니다. 관련해 일본은 2박 3일인데 우리는 1박 2일 일정이라며 한국 홀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오바마 대통령 방한 기사도 찾아봤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1박 2일, 일본은 2박 3일. 당시 오바마는 오후에 도착해 다음날 오후에 떠납니다. 사실상 만 하루. 하지만 한국 홀대 기사는 없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의전 문제로 전날 밤이 아니라 오전 도착하는 일정으로 한미가 합의. 그리고 일본에는 오후 늦게 도착해 오전에 떠나니 사실 공식 일정 시간은 거의 같습니다. 물론 미국이 전통적으로 일본을 우리보다 중요한 외교 파트너로 항상 취급해온 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현직 틸러슨 장관도 그런 말을 했죠. 일본은 가장 중요한 우방국, 한국은 동맹 중 하나. 그러니까 제대로 된 문제의식이라면 미국의 동북아 외교 전략 자체를 따져야 맞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룻밤 더 자네 아니네로 미국이 우리를 더 중요하게 취급하네 아니네 따진다는 거. 이거 정말 유치한 거 아닙니까? 일본보다 미국의 더 중요한 우방이 되는 방법이 하룻밤 더 자고 가라고 하는 겁니까?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큰 틀이 호텔 체류 시간으로 바뀐답니까? 정부를 비판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좀 수준 있게 합시다. 그러니까 다스 누구 겁니까?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다수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전 이미 방송에서 수차례 말했어요. 누구 걸로 추정된다고. 자, 네. 아,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면서 국제사회에 문제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이 보도한 바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 법무를 맡고 있는 MH그룹에서 그러한 문건을 작성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이 구치소에서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고 계속 불이 켜져 있고 잠을 잘 수 없다 이렇게도 주장했고요. 또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네. 이런 걸 개뻥이라고 하죠.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아, 이 소위 이제 변호사들이 일제히 사퇴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전략인가 했더니 이런 전략이었군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도 없이 이렇게 더러운 감방에서 인권 침해를 받으며 정치적 박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하여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기타 등등등 이런 전략이었어요. 보니까 아 이거 참 정말 멍청하게 짝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도 밝혔는데요.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이러한 내용들을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게 왜 멍청하게 짝이 없는지 제가 얘기를 해보자면 그 국제인권단체하고 그리고 활동가 법률그룹이 코웍을 해가지고 이런 중요한 정치사범을 위해 활동하는 게 있어요. 저도 이런 그룹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제가 당한 적이 있죠. 그래서 저는 해외에서 이런 그룹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실제 이런 변호사들과 만나서 면담도 해보고 이제 뭐 그 네덜란드에도 유명한 그룹이 있고 런던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그룹은 보니까 그게 아니고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사선 변호사 쓰고 돈 받고 하는 건데 우선 이 MH그룹을 좀 알아보니까 이 대표가 아랍계 여성이더라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리비아 카자피아들을 실제 석방시킨 데 성공한 사례가 성공했나요 안 했나요 하여튼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사형 선고를 받았었는데 구금된 네. 것들을 일정 기간 이후에 빠져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이제 중동 쪽 그리고 실제 이 활동가 그룹
국제적인 인권단체와 또 특히 유럽에서 활동하는 이 활동가 법률가들, 법률그룹.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몇 군데.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아시아에서는 미얀마나 베트남이나 중국 아니면 나머지 국가에서는 아프리카나 중동 이런 지역에 이제 정치적 정치범들이나 또는 뭐 박해받는 열악한 인권 환경에 있는 곳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지금 이 MNC 그룹의 이 대표가 아마도 아랍계여서 특히나 이 케이스가 대표적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리비아의 카다피 아들. 근데 제가 왜 멍청하다고 생각하냐? 우선 리비아하고 우리나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리비아는 내전으로 카다피가 이제 사살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아들이 체포돼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리비아는 이 내전 이후로 분단됐어요. 여전히 사실상의 내전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는 하도 나라가 불안정해서 IS가 국가 선언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난민도 대량으로 발생하고 여기 부족이 100개가 넘어요. 서로 아직도 싸우고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여행 금지국이에요. 예. 여기서 이제 소위 반대쪽 편에 있던 정부가 잡아서 체포하고 사형 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국제사회에서 먹히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정상적인 국회 통과를 하고 헌법재판소를 통과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평화적 시위를 거치고 완전한 합법으로 네, 모든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쳤고요. 그리고 변호사도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무슨 더럽고 좁고 추운 곳에서 영양실조 올려가지고 만성질환으로 영양실조 자기가 예, 그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당장 반박을 했는데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7월과 8월 달에 성모병원에서 두 차례 외부 치료받는 등 충분한 진료기에 보장받았다라고도 하고요. 또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운동기를 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국 변호사가 우리나라에서 변론을 할 수가 없어요. 법정에 쓸 수도 없는 건 여론전만 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멍청한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사법부를 더 열받게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교정 당국도 열받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우리 정부도 열받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박해를 했다고 그래. 그리고 우리 외교부도 열받게 하는 거군요. 이 지리 상대가 이제 외교부란 말이죠. 유엔 쪽에서. 근데 우리 외교수장이 유엔 전문가예요. 난 성공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 전략이 도대체가. 아, 이런 바보 같은 전략을 구사하니까 참 반갑긴 하네요. 예, 심지어 이러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경우에는요. 이미 네. 지난 3월 달에 비정부 기구의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당장 의견 개진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건 무의미하다니까요. 네, 여러 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봅니다. 저는. 이 전략을 구사해서 굉장히 일관되게 이 관련 기관들과 또는 외교부가 명확한 근거를 들어서 반박할 거거든요. 정말 특별히 나쁜 대우를 받고 있다면 그럼 다른 수감자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주면 됩니다.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잖아요. 네. 지금 혼자 쓰고 있고요. 또 일반 수용자에 비해서 4배 정도 크기에 있는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자, 이건 정말 멍청한 전략이라면 이게 어떻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러면서 본인은 수감받지 않겠다고, 아니 재판받지 않겠다고 안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제? 네. 원래 예. 오늘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제 법원으로 팩스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자필 서명서인데 오늘 건강상 문제로 나갈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프실 예정이고 앞으로. 누가 이런 멍청한 전략을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크게 실패할 거라고 저는 전망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호응할 만한 사람들은 친박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초반에 국제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 우리나라에 대한 뭐랄까 인식의 수준인 것도 있긴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지난 9년간 소위 유엔 인권위에 이런 제소들이 있었거든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실제 이런
권력자가 아니라 네, 제소자 인권 문제와 네, 관련된 부분들이죠. 노조 간부들에 대한 박해 그런 거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시했거든요 이때까지. 근데 본인은 몇 배나 더 훌륭한 대우를 받으면서 이제 거기 다시 재수한 건데 안 먹힙니다 이게. 처음에 CNN 같은 곳에서도 이제 그럴듯한 곳에서 그럴듯한 변호사가 자료를 보내주니까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생각했겠죠. 네. 하지만 곧 실제 취재를 하고 나서 다 개뻥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도. 자, 실패할 전략이라고 저는 전망하는 바이고 제가 이 그룹에 대해서 실제로 국제인권단체 그리고 그 법률가 활동가 그룹에 물어볼게요. 어떤 곳인지. 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예, 네.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단체와 그런 그룹에 지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논점도 해봤고 이거는 멍청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자, 관련해 뉴스가 많이 쏟아졌어요, 근데, 그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엔 친박계 의원들이 보낸 편지도 돌려보냈다라고 합니다. 읽어보지도 않고 보냈는데요. 친박계에서조차 자진 탈당 권유가 나오자 아예 선긋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청원, 최경환 의원도 함께 출당시킨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이라는 얘기는, 지금 바른정당 탈당파 뭐 통합파라는 말보다 탈당파라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통합파하고 얘기가 급진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네, 어제도 관련된 여론조사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그 직후에 어제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여론조사는 국민의당에서 흘린 거고요. 예. 어떻게 합니까? 비밀리에 했는데 흘려서 여론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정당의 소위 자강파와 국민의당의 소위 안철수계가 이 기회에 합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이제 통합파들이 합치려고 하는 것 같고 여하간 바른정당은 뭐랄까요 크게 축소되거나 아니면 국민의당과 연대하거나 바른정당의 운명은 지금과 같을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예, 당장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앞서서 경량에 휩싸이고 있는 겁니다. 전당대회를 치러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또 움직이기가 명분이 안 쓰니까요. 전당대회 전에 어떻게든 하려고 양쪽 모두 난리군요. 그렇게 쉽게 될 것 부드럽고 쉽게만 될 것 같으냐 모르겠습니다. 예. 여하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움직임은 탄핵 국면에서부터 한결같이 바보 같아요. 예. 도대체 누구의 컨설팅을 받고 있는 건지 누가 이 그룹과 컨택을 해서 아마 이제 이 그룹 대표 MH 그룹이라고 하는 곳의 대표가 생긴지도 얼마 안 됐더라고요. 여성이에요. 그 여성 자체는 실제로 제가 쓴 글들도 읽어봤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인권과 관련된 활동 이력은 잘 모르겠고 인식은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 그룹을 통해서 실제 활동한 그 이 일을 하게 되는 변호사도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 기자들이 많이 접촉을 해서 의뢰인이 누구냐라는 질문들을 던졌는데요. MH 쪽에요. 네. 알려줄 수 없다, 뭐 비밀이다라고는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예. 그보다 이렇게 넓지가 않아요. 자, 바보 같은 전략에 관련 뉴스는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정당 하나를 두고, 양쪽에서 땡겨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자유한국당에서 의원들을, 이렇게 땡겨가는 것은 숫자와 시기의 문제일 뿐 성공할 것 같아요. 예. 성공할 것 같은데, 국민의당이 과연 어떤 형식으로 이 흡수든 혹은 뭐 당대당이든 연대든 간에 이룰 수 있을지는 그림이 쉽지가 않고, 예.
그리고 당내에서도 반발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저희 고정이 되신 박지원 전 대표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다음 뉴스는요? 네, 화이트리스트 혐의를 받고 있는 허현준 전 행정관이 구속됐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대기업 자금으로 관변단체를 지원해서 친정부 시이나 야당 정치인을 향한 낙선운동을 조장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속됐군요. 예, 이분은 소위 화이트리스트 이런 단체들한테 돈 대주는 역할을 네, 돈을 지원한 거죠. 예, 중간에 했던 것이고 그런 단체들은 지방선거는 아니죠. 총선 때 지금 드러난 건 총선밖에 없는데 뭐 지방선거라고 안 했겠냐 싶긴 한데 총선 때 이런 단체들이 낙선운동을 하게 하도록 했고 생각해 보면 태극기 집회에는 관련성이 없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그렇습니다. 아마 구속되어서 추가 조사를 하면 태극기 집회에 관련성도 저는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허현준 전 행정관이 그래서 이제 돈줄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경련 직원에 대해서도 예, 말을 잘 안 듣거나 연락을 잘 안 받으면 자리를 바꿔버리고 뭐 그런 뉴스도 같이 있죠. 예,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보도인데요. 정경영 실무자가 소위 자신의 말에 따르면 빡빡하게 굴어서 불만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사조처를 요구했고 실제로 해당 담당자가 사회공헌팀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배치가 돼서 담당자가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영국 변호사는 뭐 전 세계 변호사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영국 변호사는 돈을 주면 모두를 다 변호해주는 네, 갑자기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로 넘어가신 거죠? 또 생각났습니다. 네. 그러기로 유명한, 예. 네, 보니까 지난 9월 26일에도 관련된 광고를 실은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네. 작업을 쭉 해왔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맡길 곳을 찾았겠죠. 아, 제가 좀 알아볼게요. 이 분야를 좀 압니다, 제가.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포털 사이트를 통제하려고 시도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한국일보가 입수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2015년 5월 11일에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지시인데요. 관련해서 지시는 이렇습니다. 비판 세력들의 주된 활동 사이버 공간이 네이버라면 그 경영진을 적극 설득 순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요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네이버는 뭐라고 그랬답니까? 네, 관련해서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요청을 받았다고 해도 들어주거나 영향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네이버 핵심 관계자는 모를 수도 있죠. 예, 네,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회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예, 서슬이 퍼를 때.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받았다고 해도 들어주지 않았을 것이고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기업 관계자는 말할 수밖에 없는데 삼성, 현대 같은 우리나라의 수십 년 된 재벌들이 불려가서 대통령 원하는 거 다 들어줬어요. 예. 네이버가 뭐라고요? 우리나라를 수십 년간 지배해온 대재벌들도 그러는데 예. 그에 비하면 네이버는 작은 신생회사예요. 따지고 보면 IT 분야에서야 공룡이지만 미국에서도 뭐 구글이나 야후나 마이크로소프트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규모의 회사들이 스노든의 폭로에 따르면 정부 요구에 서버를 다 털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열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백도 소위 열어줘서 언제든지 메일도 확인하고 하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2015년 5월 달이면 세월호 참사 일주기 직후이고요. 또 당시에 성원종 리스트가 나와서요. 관련된 의혹들로 정부가 곤혹을 치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이버에 댓글을 달아라는 게 아니라 경영진을 지금 순화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적극 설득, 순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문건이 나온 겁니다. 정부가 무슨 뭐 인권단체입니까? 가서 설득하게. 예. 그게 실제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혹은 이 회의가 유일한 소위 이제 당연하거든요. 정부 쪽에서는 매체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매체의 모든 뉴스를 다 털어서 어떤 뉴스를 맨 위에 올릴까 하는 권한을 이쪽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실상의
예, 우리나라에는 모든 미디어에 편집 권한, 노출 편집 권한, 늘 여기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통제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중에 하나의 문건이 나왔을 뿐이고, 이게 처음 한 생각이겠냐, 이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이버가 뭐라고요? 그냥 회사예요, 회사. 공공기관, 어마어마한 공공기관, 어마어마한 대재벌도 주물럭주물럭 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인 추정이죠. 거꾸로 네이버는 그 수많은 요구들을 어떻게 안 들어주고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는지, 예. 책을 하나 내도 됩니다. 정말 그랬다면. 그리고 그랬다면 누군가 감옥에 갔겠죠. 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MBC 관련된 소식입니다. 김원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어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모건대 총장 출신인데요. 김 이사는요. 박근혜 정권 당시에 여권 추천으로 임명된 바가 있습니다. 김 이사의 사퇴가 공식적으로 처리가 되면요. 빈자리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천 인사로 채워지게 됩니다. 방문진 이사진이 이제 구성이 역전되는 거네. 이렇게 되면. 그죠? 네. 그렇죠. 지금 MBC 사장 해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방문진의 행보가요. 굉장히 중요하게 결정됩니다. 그러면 이제 MBC 총파업 사태가 갑자기 급진전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의사를 밝혔다는 뉴스가 나왔네요. 이렇게 되면 MBC 본부 총파업이 뭐 앞서가는 거긴 한데요. 아직. 요 뉴스만을 기준으로 보자면, 총파업이 중요한 분수령을 지나고 있는 와중이네요. 네, 게다가 고용주 방문진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거취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언론과 통화해서 밝혀서요. 여러 가지로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IS와 관련된 소식도 있는데요. 이슬람 무장 세력인 IS가 4년 가까이 장악했던 시리아 라카를 빼앗겼습니다. 경제 수도 모술에 이어서 라카까지 빼앗기면서 IS가 대부분의 근거지를 잃게 됐습니다. IS는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요. 예. IS가 거의 끝나가자 IS 전투의 최전선에 섰던 이제 쿠르드 자치정부가 독립선언을 했잖아요. 맞물려서. 그 쿠르드 독립도 어렵게 됐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예. 네. 이라크 정부군이 쿠르드 자치정부가 장악했던 핵심 유전지대인 키르크루크 지역, 주요 지역을 모두 점령했다라고 합니다. 키르크루크요? 예. 예. 다시 읽어보세요. 키르크쿠주. 아, 죄송합니다. 키르크쿠주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네 글자인데 다섯 글자 갑자기 네. 나와가지고. 예.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저는 이제 국제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뉴스를 눈여겨보는데 우리가 이 뉴스를 보도하면서 그런 식으로 보도를 많이 했어요. 뭐, 쿠르드의 독립선언이 오히려 독이 됐나. 이런 식의. 저는 근데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라고 보는 게 그 가장 최전선에 싸운 게 쿠르드였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랑 서방 이런 쪽에서 이번에야말로 독립의 적기다. 니네가 공을 세우고 독립을 하라 이런 식으로 부추켰어요. 실제 근데 거의 다 끝나가서 실제로 이제 독립 선언을 하니까 발을 또 빼고 배신하는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다. 중립인 척 하는데 이것도 개뻥이고요. 쇼고. 실제로는 미국 국무부에서 반대한다고 했죠. 이미.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라크에 있는 미국 대사에서도 반대한다고 했어요. 대사관에서도. 반대하는 거예요. 독립을. 그리고 이제 서방 국가들 다 빠져버리고 주변국도 다 빠져버리고 또 배신당한 거죠. 워낙 쿠르드가 계속해서 배신당했지만. 근데 이게 쿠르드가 판단을 잘못해서 배신당한 거다. 이렇게 혹은 뭐 욕심을 물어서 혹은 독립투표를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이런 국내 보도가 꽤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서구적 시각이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헤이그에 막 사람 보내고 막 상해 임시정부 세우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탄압을 더한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독이 됐다. 독립운동이 독이 됐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게 일본의 시각이거든요. 우리가 왜 서구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봅니까? 이거는 서구가 배신한 거거든요. 이용하고 또다시 버린 거예요. 예. 이 뉴스는 다음에 한번 다루기로 하죠. 자세히. 네. 키르크쿠 지역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마저 알려주마. 네. 한 달 가까이 예.
뭐랄까요. 우리가 이제 미니로 잠시 한 5, 6분 나왔다가 낑긴 코너라고 하죠. 예. 아, 그랬나요? 이렇게 그런 측을 봤다가 오늘 좀 시간이 있습니다. 자, 네. 오늘 좀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우선. 저 소개해 주세요. 그렇군요. 리얼미터의 권순정 조사분석실장입니다. 네, 나오셨습니다. 자, 지난주 저희가 안 하지 않았습니까? 했나요? 지난주 본 것 같은데. 일주일에 네. 두 번 얼굴을 본 것 같은데. 그래요? 지난주에. 네, 그렇군요. 저한테 자, 관심이 없군요. 네, 관심이 있을 리는 없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한 2, 3주 오르다가 최근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크게 퍼포먼스를 했잖아요. 네. 이런 퍼포먼스는 다른 지역은 몰라도 대구 경북에서는 영향이 좀 있는데, 그죠? 네네. 실제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유, 쪽집 게임입니다. 일단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예. 문 대통령이 지난 2주 동안 상승했는데 상승세 끊기고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민주당과 한국당이 하락했고요. 예.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소폭이지만 상승했습니다. 네, 한국당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버린다라는 이미지. 네네네. 이 빠진 지지율을 국민과 바람에 약간씩 가져갔다? 네. 네. 분석을 해보면 네. 희한하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보복 재판전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네. 과거 박 전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층 하면 영남권과 5, 60대 보수층 이렇게 했는데 네. 문 대통령의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 이들 지지층 PK, 네. TK 60대 이상 보수층에서 일제히 이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PK, TK 60대 보수층 중에 문 대통령에 걸쳐있던 지지층이 빠졌다. 예, 네. 맞습니다. 예, 헌재 소장 임명 논란이라든지 예. 신고리 논란 이 부분도 있었지만 네. 가장 주요한 영향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보복 발언 여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 민주당으로부터 이탈했는데 이 이탈 지지층을 상당수를 흡수를 못했고요. 네. 반면 반사익으로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들 그 콘크리트 지지층 일부를 흡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퍼포먼스를 지난 주말부터 크게 했잖아요, 아주. 그렇습니다. 지난주 초입니까? 네. 크게 했죠. 예. 일종의 성명내고. 근데 이게 종편을 중심으로 굉장히 큰 뉴스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 큰 뉴스였고 또 지금 뭐 국제 변호사를 통해서 여론조를 한다고 하고 그것도 네네. 큰 뉴스고 CNN에 물론 CNN 본방송에 보도 안 됐어요. 자꾸 CNN이라고 그러는데 인터넷에 올라간 겁니다. 올라간 건데 그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되고 종편에서도 하루 종일 떠들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PK, TK 60대 이상 보수층 종편의 주소비층이죠. 예, 영향을 받았어요? 예, 전통적인 구여권 지지층들이 그 야권으로 예. 그 이탈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전통적인 그 야권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인데 상당수를 그 이탈한 지지층들을 흡수를 못했다는 것이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퍼포먼스 때문에 움직인 지지층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한다고 하는 맞습니다. 예, 일로, 예. 홍준표 대표가 출당을 강력하게 시사를 했고 일로 갈 리가 없죠. 네네. 네. 그러니까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움직인 지지층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 맞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한국당은 좀 빠졌고. 네네. 예. 정작 지지율은 말씀 안 드렸는데요. 예. 예. 문 대통령 지지율은 67.9%로 0.6%포인트 소폭 하락했고요. 네, 이렇게 크게 떠드는데 예. 사실 그래봐야 0.6%예요. 맞습니다. 0.6%입니다. 그리고 지금 핵심 지지층인 그 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찢었던 사람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각각 94%, 97% 이상이 예. 지지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뭐 그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래. 예. 청와대에서 연락오고 있네요.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뭐 고스란히 그대로 있는데 네네. PK 보수층 그리고 60대 이상에서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되지 하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0.6% 정도 빠져나갔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봐야 0.6%입니다. 네. 이게 저는 사실 여론조사 기관에서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한국당, 민주당 마찬가지인데요. 네네.
하락했습니다. 상승했습니다. 대부분 뭐 0.몇 프로, 1.1% 뭐 이런 다 오차범위 안에 있는 거거든요. 예, 물론 뭐 일부 여론조사 기관은 한꺼번에 한 주에 5%포인트 떨어지고 8%포인트 오르곤 하지만 예. 저희 리얼미터 기준으로서는 등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사실 조금 곤혹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0.6% 변했으면 안 변했다고 해요. 그냥. 예. 그래서 이번처럼 왜 변했는지 분석에 집중하게 되는데 네. 분석에 집중하면 하면 할수록 그 내용이 대중이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네. 또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한테 물어보니까 왜 빠졌냐, 왜 올라가느냐. 예. 여론조사 기관도 잘 몰라요. 큰 폭이면 금방 찾아낼 수 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게 그겁니다. 맨날 비슷비슷한. 저희도 그죠?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잘난 채서. 죄송할 것까지는 없는데. 근데 이제 이게 막 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보면 막 0.몇% 좀 움직였고. 네. 그러니까 소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조사 발표가 주중 집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모레도 있기 때문에 좀 변동의 여지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갤럽하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갤럽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 발표하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그 갤럽은 희한하게 그 리얼미터보다 그 정부 여당 혹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한 5% 정도씩, 그죠? 그렇습니다. 5%, 네. 어떨 때는 8%, 9%까지 차이가 납니다. 네. 여하간 리얼미터 기준으로 0.6% 빠졌습니다.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의 네. 정치보복 발언 또는 뭐, 국제적인 여론 작업, 뭐, 네. CNN 등등등으로 0.6% 빠졌고요. 다른 정당은 정당 지지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민주당 역시 49.1%로 1.5%포인트 빠졌고요. 한국당도, 강세를 유지를 했었는데 18.3%로 0.6%포인트 빠졌습니다. 반면 지난주에 공이 국민의당 바른정당에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렇죠. 국민의당은 반등했습니다. 6.3%이고요. 바른정당도 역시 6.2%로 반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역시 헌재소동 임병 논란이 대통령과 다르게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는데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당은 사실상 아까 이제 그 권오중 공장장께서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 대표 같은 경우 강력 시사를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민주당을 이탈한 박근혜 대통령 콩쿠르 지지층이 결집을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것이 뭐 각각의 그 주동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승했다기보다는 자유한국당이 흡수하지 못한 지지층들을 반사익으로 흡수한 것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특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당내 일부에서 바른정당과 연대 통합을 제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제의가 된 시점이 국민의당 당 정책 연구에서 어제죠. 통합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내부 조사를 비밀리 했는데 네. 조선일보를 통해서 보도가 됐죠. 공개적 공표가 됐습니다. 근데 좋겠죠. 예.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 지금 놓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조사는 위법한 조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공직선거법 제108조 12항 1호에 따르면은 예.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 조사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정당이라 벌금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조금 예 벌금을 받을 수도 여론조사 있고 여론조사 기관은 벌금 받거나 벌금 받을 수도 징계를 있고 받죠. 예. 징계를 받아서 심하면은 정치 선거 여론 조사를 못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좀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당 정책 연구소를 정당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창당 준비 위원회의 정당법 제 38조에 따른 정책 연구소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국민의당 당 정책 연구에서 근데 왜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하죠?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108조 법을 위반한 네. 공표이고 그래서 국민의당과 조사를 한 조사기관이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중앙선관위 다른 일부 언론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잠잠하고 있습니다. 잠잠을 지적 포인트다. 예, 네. 그 자체가. 현안조사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예. 예, 현안조사. 현안조사에 오게 더 큰 코너인데. 예, 지금 신고리 원전 이제 내일이면. 내일이면 결과 발표가 나올 내일이면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찬반의 숫자라든지 권고안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원전 56호기를 건설 중단할 거냐 재개할 거냐의 여론조사입니다. 예, 했는데 자체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너무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설 중단이 예. 43.8%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 반면 건설 재개가 43.2%가 나왔어요. 뭐냐면 잘못오음이 13%인데 초박빙이라고 초박빙 0.6% 초박빙입니다. 예. 그리고 공론조사 이제 마지막 4차 이제 공론조사위원회에서 하는 4차 내일 발표되는 것이 유보층 그리고 잘못오음을 빼는 유보층을 빼서 지금 조사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것을 빼고 이제 중단과 재개를 100%로 보고 환산을 하면 각각 50.3 대 49.7로. 예. 정말로 초박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네. 이제 그때 그 위원장도 걱정하기를 이게 그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네네. 반대쪽이 설득되겠는가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미리 한번 먼저 해봤는데 여기서도 다 초박빙이다. 예, 조사 예. 결과, 사회조사 결과로만으로는 그 결정을 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조사계 말씀하시고 퇴장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정당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10개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무선 80%, 유선 20%, 전화 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최종 응답자는 1,547명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 중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5.2%입니다. 신고리 원전 조사는 TBS 뉴스 공장 의뢰로 18일 어제 하루 동안 실시했고 최종 응답자는 526명, 표본 오차는 4.3%포인트, 조사 방법과 무유선 비율은 전부 대통령 정당 지지조사와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진핑 주석 집권 2기 출범을 알리는 중국의 제19차 당대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중국 이웃나라고 대북 문제 때문에 중요한 나라고 사실은 경제관계도 크고 우리가 관심 꼭 가져야 되는 나라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중국 전문가 호소대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언론 보도가 꽤 있긴 했는데, 예, 중국의 네. 권력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잘 몰라서 저희가 해설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렇죠. 예, 원래 중국은 다음 후계자를 미리 지목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보통 그 당대회, 2회 전에, 그러니까 네. 약 10년 전에 미리 지목하는 게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등장할 지도자를 5년 전, 10년 전에 발탁하고 5년간 키워서 그다음에 그렇죠. 지도자로 나서게 하는 이런 후계 시스템이 계속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은 이번에 자기 다음을 지목하지 않을 거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럴 공산이 큽니다. 과거에 네. 어떤 관례에 의해 가지고선 후계자를 지목하는 데는 네. 뭐 국제적인 상황 그리고 중국 국정의 어떤 상황을 상당히 반영한 거라고 보는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이 좀 다소는 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후보가 나서도 그 후보가 선출되는 그런 과정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더 전문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시진핑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중국 공산당이 거의 이제 네. 10년 주기로 권력이 이렇게 싹싹 바뀌고 그 체제가 유지되다가 네. 앞으로 시진핑은 한 번에 5년씩 하죠. 그 중국에서는 그죠? 예. 네, 취임을 하게 되면 5년 임기고 연임이 가능해서 10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년이 끝나지 않고 시진핑 같은 경우는 15년, 최소한 15년은 할 것 같다고 전망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외국에서 보기에. 그죠? 네, 지금 서방 언론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진핑의 연령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은 네. 대부분 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시진핑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진핑의 장기 그리고 1인 독재 어떤
지배체제 뭐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다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익집단이 거기에 대한 견제도 있을 것이고 어떤 뭐 또 균형을 잡기 위한 그런 좀 내부적인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태, 이 사태라고 하기보단 이 전개를 보고 서방 언론에서는 이제 뭐 황제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중국에. 네. 그리고 시진핑의 독재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식의 비유와 분석이 많은데 실제 중국 내에서 이 시진핑이 사실상 5년 더 하겠다고 나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 내부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건 지금은 제2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정상적인 임기에 재 연임을 한다라고 보시면은 이상이 없고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예, 과거에는 네. 지금 그 다음을 지목했어야 되는데 안 할 것 같으니까 이제 더 하겠다고 예, 이제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 과거에 지목했을 당시는 구체적인 어떤 방안보다도 국제 환경이라는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중국 지도자들의 어떤 면면 속에서 가장 큰 흠결 중에 하나가 국제화된 인물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모두 다 국내에서 성장하고 국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우뚝 서겠다라고는 얘기하지만 그 관리의 능력에 있어서 상당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후계 구도는 아무래도 경쟁적인 관계 속에서 찾을 것이 아마 지목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할 것이고요. 또한 향후 시진핑이 어떤 1인 지배체제로 가더라도 독재라는 표현은 조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은 기본적으로는 세계 계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태자당이라 그래서 원로들의 자녀들로 구성된 한 부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상해방과 그리고 공천단이라고 젊은 공산당원들로 구성된 그런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균형과 견제 시스템은 존재하는데 문제는 어떤 결정 그리고 일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선 지금까지는 책임지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권력의 집중은 또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의 현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중국 내 분위기입니까? 네. 그러면 중국에서는 이 시진핑의 독주체제에 대해서 그다지 비판이 없나 보죠? 독주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공개적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독주체제라고 보기보다는 이제는 상황과 정책과 결정에 대한 책임자가 누구보다도 필요하다. 과거에는 그 책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총석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총석에는 여러 가지의 의견을 수합한 것을 그냥 조정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움직이도록 진행을 담당하는 겁니다. 결정에 대한 거부권이라든지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 주석직을 맡게 되면 주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 당 주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결정권자에 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큰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총석이는 거부권이 없고 집단 지도 체제였는데 네. 주석은 네. 사실은 1인 지도 체제다. 거부권이 있는 더 막강한 권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당 주석직이 부활할 수도 있겠네요? 네, 부활할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흐름 자체가 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뭐랄까요? 시진핑 중심으로 권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니까 대북 문제라든가 사드 문제로 국한해서 얘기하자면? 네, 우선 사드 전국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당 대회가 끝났다라 가지고선 그러한 국면이 해소될 거라는 그 희망적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이미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거는 중국 인민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됐다라는 거죠. 한국이 어떤 나라다. 그리고 우리를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그런 나라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지향하는 것이 2020년까지는 세계 경제 강국 그리고 예. 온 인민들이 다 중등국가 수준의 경제를 향유하는 것. 그리고 2050년대 건국 100주년이 될 때는 세계 초강국이 되겠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네, 미국을 이해했다는 거죠. 네, 이런 목표점을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주변 국가 그리고 중국과 상당한 접촉을 해야 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스트레스 테스트가 존재할 것이고요. 그런 과정이 아마 외교나 통상, 경제, 무역 아니면 인적 교류에서도 상당히 어떤 위협적이고 어떤 제한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부상한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반가운 일이기도 하지만 기회가 되니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대응하기 좀 껄끄러운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시진핑이 자신의 힘 혹은 중국의 힘을 보여주려고 할 수도 있고 그게 우리한테 유리하게만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요약하자면.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중국 전문가 호소대 전가림 교수였습니다. 중국 이야기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불법 방송에 합법 출연하고 있습니다. 불법 방송이라고 국민의당에서 열심히 지금 국감에서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 이제 대표님께서 시사 방송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국민의당에서 컨센서스가 그 부분에서 안 이루어졌나 봅니다. 예.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고 예. 또 제가 지난주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의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 예. 우리 김어준 총수 앵커께서 예. 불법이 아니라 예. 차라리 나를 욕해라. 아니, 불법은, 이 말에 답이 있습니다. 불법은 아니에요. 네, 불법은 네. 아닌데 네. 김어준 총수의 불공정 진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김어준이 마음에 안 드니 김어준을 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글쎄. 치사하게 그, TBS를 다 TBS가 아니,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은 네. 교통방송 허가 중에 TBS는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 사항 전반을 다룬다고 예. 돼 있어요. 그리고 허가증에는 보도를 못하게 하지 않았어요. 예, 당연히. 글쎄 그러한 예. 것도 없고 예. 2013년 재허가 속기록에도 예.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으로 당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명박도 박근혜도 노무현도 김대중도 다 문제 삼지 않았던 합법 방송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번에 그 과학정보통신위에서 예.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좀 아리송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대목에서는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문제는 불공정 진행하는 김어준 총수가 떠나주는 것이 교통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차제 방통위원회에서 예. 정확한 예. 그 행정 절차를 밟아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 일단 생각합니다. 이 TBS가 시사 방송을 하는 것은 합법임을 네. 박지원 대표께서 제가 합법이라고 하지 않았고 저는 불법 방송에 합법으로 출연하고 있다 이렇게 처음에 정의를 했으니까 예. 그 행정적 절차를 밟아 놓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좋고 예. 제일 좋은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어준 총수가 나가주는 것. 그렇게 얘기하면 이야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싫다. 아, 쉬운 글을 두고 왜 돌아가려고 네. 그래.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싫다 그럴 거거든요. 여하간 TBS가 불법 방송을 한다고 하는 프레임은 이제 그만하시죠. 글쎄요. 제가 저도 지금 아주 고민이에요. 고민이시죠. 우리 당 의원들이 저한테도 의견을 물어왔고 예. 그래서 저도 그러한 과거 김대중 대통령님께 보고해서 우리가 했던 거다 예. 이런 설명을 했지만은 아직도 그러한 것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법이 미비하다는 거하고 불법하고는 다른 얘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됐든 예.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국회 상임위 답변에서 좀 아리송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죠. 독립법인으로 예. 바꾸는 게 그러면 이런 문제를 확 없애는 가장 깔끔한 해결책입니다. 사실은. 예. 사실 이제 교통방송은 경찰에서 하고 있잖아요.
서울만 네.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그때도 그 트라이 한 게 예. 교통방송을 경찰로 전부 넘기고 예. 서울은 뉴욕시티도 뉴욕시도 그렇거든요. 예. 뉴욕 방송이 있어요. 예. 서울시 방송을 별도로 하는 것이 어떠느냐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교통방송을 경찰로 안 넘겨줘서 예. 각 지역에 지금 교통방송이 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당에서 TVN입니다. 지적하는 대로 예. 뭐 대구에서 부산에서 교통방송 신청해서 이 시사 프로그램을 하면 어쩌느냐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마 경찰에서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 서울 교통방송만 제일 좋은 것은 김어준 총수가 나가고 두 번째는 방통위원회에서 행정적으로 해놔라 하는 것을 권합니다. 다음부터 이 코너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럼 제일 좋습니다. 저도 관두고 대표님도 관두고. 아, 저는 당장 관두겠습니다. 자, 어쨌든 불법이라고 주장하시는데 국민의당에서는 그 무리한 주장을 저는 봅니다. 네, 법적으로도 그렇고 네,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기 얘기만 딱 결론 내놓고 네. 그만하자 가니까 불공정 방송. 억울하시면 진행을 하십시오. 이게 지금 시급한 그보다 훨씬 시급한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바른정당은 이제 아마 분당 수준으로 흩어질 것 같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요. 갑자기 그렇다면 바른정당의 잔류 혹은 자강이라고 불리는 자유한국당과 통합하지 않겠다고 하는 쪽 그쪽이 국민의당과 통합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가 갑자기 국민의당에서 비밀리에 자체 조사했던 게 조선일보에 실리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 비밀 여론조사가 조선일보에서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거는 국민의당에서 준 거겠죠? 뭐 제가 어디에서 줬는가 예.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통상 이제 추적해 보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아무튼 저도 어제 아침 줬다. 보도를 보고 기사 하나 나오고요. 예.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적. 아, 모르셨어요 전혀? 네, 전혀 몰랐어요. 아 지금 안철수 지도부에서는 지금 철저히 소외당하고 계시군요. 뭐 제가 지도부 멤버가 아니니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렇더라도 이런 중요한 것은 중진들하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네. 중진 모임에서 일단 그러한 것이 걸러졌어야 되는데 당과 당의 얘기인데요 지금 그렇죠. 네. 네. 그런 문제는 정확하게 지적했으니까 공정한 진행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아니 그러면 당내에 그 대표님뿐만 아니라 소위 이제 중진이라고 하는 분들이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전부 몰랐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안철수 대표 지도부에서만 지금 진행했던 내용입니까? 뭐 일부 측근들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제 보도가 되고 이게 어떻게 당도 뭐 당 중진도 모르고 진행될 수가 있죠? 뭐 당이 꼭 그렇게 소통을 강조하고 청와대 대통령한테는 그것을 요구하면서 예. 당내에서는 야당은 본래 잘 안 해요. 저부터 그러니까 뭐 모르셨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럼 그렇죠. 일단 듣지 못했다가 그 뉴스를 본 중진들의 1차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표님을 포함해서. 저는 하도 아침에 기자들에게 전화가 많이 와서 이건 지금 국정감사에 매진하고 있고 비교적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 왜 이렇게 지금 불필요한 일을 지금 하느냐. 예. 또 안철수 대표 제2창당위원회에서 시도 지역위원장 예. 각 지역위원장을 사퇴시키라고 하니까. 전원 사퇴시키려고 그러는 예, 겁니까? 거기도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전열을 낭비하느냐. 이러한 것은 설사 좋은 일이더라도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 전열을 정비할 때 또는 소통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달라. 사실상 예. 반대하는 입장을 SNS를 통해서 밝혀놨습니다. 대표님은 일단 이런 식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런 식의 통합을 물밑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반대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부족하다고. 아니 그러고 정당이란 게 가장 중요한 게 정체성입니다. 예. 정체성인데 오늘 아침 유시민 바른정당 전 대통령 후보의 중앙일보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유시민이 아니라 유승민을 말씀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 유승민. 저는 대통령 후보가 유시민이 됐으면 좋겠다 하니까 자꾸 유시민. 유승민을 씨의 그 인터뷰를 보니까 예. 우리 국민의당이 첫째 예. 햇볕 정책을 예. 또 포기하고 예. 예. 호남 이주를 이걸 예.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을 탈피하고 그 얘기죠.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예. 우리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 DJ의 햇볕 정책과 이념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 또 우리가 왜 호남을 버려야 됩니까? 그러면 유승민 후보는 전 후보는 대구를 버립니까? 또 못 버리고 있죠. 강경 보수 강경 대북 정책을 버립니까? 그래서 저는 정체성에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정치는 제일 중요한 게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이제 이미 진작부터 여기서 진작부터라는 건 대선 기간 동안에도 왜 DJ의 대북 정책, 햇볕 정책을 계승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대단히 모호하게 답변해 왔지 않습니까 이미. 그러니까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지만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의 정책은 DJ 이념이다. 예. DJ다.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호남의 표가 필요했을 때 그런 거고요. 뭐 정치인이란 게 다 예.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햇볕 정책을 버리고 호남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을 안 하겠죠. 모호하게 하겠죠. 모호하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그런데 보시기에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이 꼭 필요하다고 적어도 지금 현재 국민의당 안철수 지도부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런 정체성을 아예 버리지는 않지만 약간 모호하게 만들어서 바른정당의 지금 자강파가 올 수 있는 수준까지 완화시키면 모호하게 해서요. 모호하게 하시는 건 잘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네. 불공정 진행이라고. 이게 하고. 뭐 불공정 진행입니다. 이게 사실인데요, 이게. 사실 아니죠. 곤란하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럴 경우에 대표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약간 지금 저는 뭐 그렇게까지 진척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SNS를 통해서 밝힌 대로 오늘 아침에 뭐 보도들이 많이 됐더라고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대표님이 반대하실 거 아니니까 몰래 했죠, 이렇게.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찬성하는 사람도 몰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대부분이 몰랐다는 얘기네요. 대부분 몰랐어요. 조선일보만 알았다는 거네요. 그럼 모르죠. 남론이 특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네. 시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종이 아니고 준거죠, 준거. 왜냐하면 이런 여론이 필요했나 봅니다. 그 안철수 지도부에서는 이게 이제 통합되면 좋다라고 하는 여론이 필요하니까 이런 기사를 내게 만들었겠죠. 우리 당내 일부 의원들은 그러한 얘기를 줄기차게 해온 사람도 그렇죠. 있어요. 있겠죠. 또 뭐 그런가 하면은 민주당과 통합을 해야 된다 예. 하는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글쎄요. 나는 뭐 본래 관심이 없어서 카운트는 안 해봤습니다. 관심 많으시면서. 아니요. 진짜요. 또 관심 많은 걸 일일이 다. 그렇게 그냥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공개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저도 그럼 다른 언론이 줘가지고 할까요? 예. 저희한테 주세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지금 복잡하겠습니다. 그럼 국민의당 내부에서. 네, 복잡합니다. 그죠. 예. 상당히.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대로 아니면은 바른정당 혹은 뭐 민주당과 연대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크게 보자면 세 갈래 정도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나 저는 예. 총선 민의가 예. 다당제, 예. 3당제였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은 총선 후에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분열된 예. 새누리당이 분열돼서 한국당 바른정당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바른정당과 저희들하고
또는 민주당과 정의당과 예. 이 개혁벨트를 구성해서 약 190여석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국회 선진화법을 뛰어넘어서 예.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 예.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당이 예. 연정이나 또는 이 개혁벨트로서 한번 출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어떻게 됐든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는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저는 국민들이 왜 총선에서 제3당인 국민의당을 선택했겠느냐. 그 너무 극단적인 양당제가 너무 싸움만 하고 일당 독주 이런 것들이 나가기 때문에 완충이 필요하다 해서 3당제가 됐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대로 국민의 뜻을 따라서 선도정당으로서 일해 나갔으면 훨씬 좋다 예. 이런 생각을 또 우리 당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안철수 대표가 오히려 자유한국당보다 더 공격적 아닙니까? 제 말은 양당이 극단적인 대립을 하는데 국민의당이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국민의당이 가장 선봉에 서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격하고 안철수 대표가 항상. 뭐 공격이야.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그건 대선 때고요. 제일 많이 하지만 예. 지금은 저는 이 대북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잘하고 있다. 또 적폐청산. 제 말은 국민의당이 지금 중도에서 이렇게 양쪽을 총선민이라고 하셨는데 잘 그 안정시키며 혹은 뭐 토닥거리며 중간에 선도정당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최전선에 서서 오히려 양쪽 정당보다 더 첨예하게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안철수 대표가 하고 있으니 사실은 그 역할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것보다도 예. 그러한 것을 지적한다. 그렇게 저 제 변명을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진행하니까 나가야 된다니까. 그게 남 아픈 것만 찔러요. 대표님, 다스는 누구 겁니까? 예? 다스는 누구 겁니까? MB 거죠, 뭐. 아,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니, 저는 MB나 박근혜 대통령의 그 잘못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 척결돼야 돼요. 예. 지금 추명호 예. 국정원 국장이 뭐 구속된다고 그러는데요. 네. 제가 맨 처음 2014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원내대표로서 정보위원이 돼가지고 국정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첫 질문이 추명호 국장 일어서세요. 해가 지적을 해서. 진저부터 시작하셨죠. 예. 네? 계속 지적을 했는데 예. 그게 이제 비공개회의니까 안 알려졌죠. 정보왕이십니다. 예. 진짜. 그때 만약에 예. 이 사람들이 추명호를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이런 일 안 나요. 그때 어떻게 아셨어요? 만만해. 예. 지금도 제가 재판받는다니까요. 그러시죠. 그때도 그 3인방 인사가 문제가 있다 예. 했을 때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저만 기소해가지고 지금 뭐 재판 또 받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탄생하지 말았어야 될 그런 대통령들이에요. 지금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말이지. 아니 뭐 미국에 있는 뭐 MH그룹 예. 로펌 사서 예. 인권 침해 당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석방운동 한다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이 우리 5천만 국민 인권 침해 시킨 것은 뭘로 보상할 거예요. 난 진짜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예. 좋습니다. 아주 오늘 잘하고 계시고요. 아, 이 정도 공격하면 됐지 뭘 예. 또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자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국민의당이 실제 바른정당과 통합하려면 대표님 같은 혹은 뭐 당내에도 분명히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 넘어가기 쉽지 않겠습니다. 그죠? 뭐 대개 경우에 따라서는 뭐 특정한 사람들을 얘기할 수 없지만은 예. 뭐 천정배. 예. 특정해서 말할 수 없지만 천정배. 예. 정동영 이런 분들은 의사표시를 했어요. 아니 의사표시. 아니 의사표시를 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네네. 예. 말할 수 없지만 전정배.
정정이요. 그분들은 의사표시했기 때문에. 대표님 포함해서. 예. 예. 최소한 세 분 이상 아, 뭐 중진들은. 저 초선 의원들도 몇 사람 있고. 그렇습니까? 예. 예. 절대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정체성이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정체성이란 말 알아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 진행하니까 자꾸 불공정 소리 듣는 거예요. 실력이 너무 없어. 이렇게 곤란한 질문 받으면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른정당에서 몇 명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오지 않을 거예요. 많이 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네. 저는 뭐 지금 바른정당 몽땅이 20명인데 네. 네. 자유한국당은 몇 명 합니까? 자유한국당으로 저는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갈 거예요. 한 12에서 15 보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많이 보십니까? 결국 그렇게 될 거예요. 결국? 예. 뭐 1차가 좀 부족하더라도. 예, 그렇죠. 예. 2차를 통해서는. 예, 예. 글로 흡수되고 남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 대통령 선거 때는 박근혜 따라다니다가 예. 추종하다가. 딱 저렇게 되니까 끊어내고 친박 청산하자. 네. 그래서 바른정당 사람들에게 구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명분을. 그렇죠. 네. 네. 올려면. 네. 그리고 필요하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바른정당을 이끄는 분 중에 한 분이 네. 저한테 오래전에 그러더라니까요. 김무성 대표요? 저는 김무성 대표라고 안 했어요. 아무튼 저를 형님이라고 불러요. 형님. 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광역 기초의원들이 도저히 자유한국당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예. 가자 하는 압력에 예.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진작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고요? 그렇죠. 예. 그건 또 보이잖아요. 보이죠. 뻔하게. 그 정도는 봐야 정치인인지. 그러시겠죠. 그걸 당연히. 못 보니까 이렇게 진행하고 불공정하게 하는 거지. 제가 코너 명을 일단 임의로 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보내서 코너 명을 정해줄 수도 있거든요. 예. 예. 일단은 정보 요괴로 정하겠습니다. 정보 요괴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시사 요괴거든요. 여기서. 예, 정보 요괴. 김어준 아웃 본부장. 본부장. 공장장보다 높게. 요요 코너 요괴 대 요괴 이런 걸로 하든가. 시간이 다 끝나버렸네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남지사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임종석 비서실장 차출설이 물론 언론에서 나온 겁니다. 예, 차출설이 있어요. 임종석 비서실장 전남지사로 나오면 안 됩니까? 뭐 그건 제가 정할 일이 아니고. 물론 그런, 예. 정할 일은 아닌데. 거기서 정할 일이고 예. 예. 그분이 생각할 문제지. 그런데 나온다면? 저 김어준 총수하고 가까운 예. 정봉주 예. 봉도사가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마 재밌게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예.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 내가 왜 그런 얘기 합니까?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쪽 당과 그분이 결정할 문제이지. 전남 지사에 나가시는 건 내심 확정하신 거죠? 개인적으로. 막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확정하신 거군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바른 정당하고 통합 관련 얘기 요거 좀 더 알아봐 주십시오. 뭐 내밀한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죠. 그런데 다음 예. 주 목요일 날은 제가 대전에서 예. 국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불법 방송에 아마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이라도 가능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예. 불법 방송에 합법 출연하신 불량 게스트. 이제 제대로 하시네요. 그리고 불량 진행자를 잘 응대한 합법 진행자 김어준이었습니다. 박지원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S 박지원 전 대표 코너명 저희가 공모 중입니다. 불법과 합법 사이 하나 왔네요. 용쟁 호투도 하나 왔고요. 네, 앞으로 더 많이 보내주십시오. 예. 노회찬 대표 코너는 거의 한 달 가까이 공모해서 한 달 만에 노르가즘으로 정해졌는데 예.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부자 둘은 안 하나요? 김진애 박사님 코너 없어진 건가요? 평소 좋아하시는 코너 없어졌냐고 묻는 분이 많으신데 내부자 둘은 국감이라서 두 분이 모두
동시에 출연을 못해서 다음 주에 다시 합니다. 김진애 박사님은 요거 끝나면 바로 합니다. 지난주에 예 자녀 결혼 때문에 미국 방문하셨어요. 김진애 박사님 코너가 없어졌냐고 묻는 질문 자체를 제가 보기에는 김진애 박사님이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따님이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문자 꽤 많이 왔습니다. 예, 아마도 박지원 대표 때문에 많이 온 것 같아요. 예, 톰과 자리도 있고요. 시드니입니다. 뉴스공장 중독인가 봐요. 인터넷 갑자기 안 되니까 뉴스공장 못 들어서 손이 안 꼽도 안 잡혀요. 금단현상. 예. 이 문자를 받으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저희 방, 이 불친절한 AS 코너가 그런 생긴 건데 처음에 시작할 때 발음 안 좋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첫날부터 문자가 쏟아졌거든요. 너 뭐냐 꺼지라고. 예. 그 문자를 제가 일일이 다 읽어줬어요. 예. 욕하는 문자들을 읽어주면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중독될 거라고. 예. 중독된 거예요, 이분들이. 큰일 났어요, 이제. 예. 자, 다스 문자도 많이 옵니다. 예. 쿠쿠 다스도 오고요. 아디다스도 오고요. 예. 다스교 교주 같다고.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중요한 질문 하나를 집요하게 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김재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블랙으로. 가을이 왔으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하고 오셨네요. 아, 네. 깔끔하게 좀. 아직 지금 감기가 좀 꽝꽝꽝꽝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패션은 뭐랄까요. 약간 소녀적이고 네. 발랄하고 그런 거였는데 오늘은 좀 여인적인가? 네. 네, 오늘은 뭔가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납니다. 아이고 하여튼 간에 뭐 저기 거기까지 하시죠. 그럴까요? 네. 네. 사진을 찍어서 어디다 올려버려야 되겠네. 자, 정치 리더 건축. 지난 시간에 윤보선 대통령 편 하려고 하다가. 하긴 했는데. 네. 공장장이 윤보선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네. 대통령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아니, 근데 짧긴 짧아도 최규화보다는 깁니다. 제가 이제 그러니까 최규화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뭐, 한. 그분은, 8개월? 예, 그분은 땜빵이었고요, 완전히. 네네. 거기는 거의 뭐, 대통령, 예, 땜빵이었기 때문에. 네. 윤보선 대통령은 물론 이 후보에서 선출된 분이에요. 그렇죠. 정식으로.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의원내각제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선출이 된 겁니다. 그렇죠. 네. 선출되셨, 정식으로 해서 대통령이 되긴 됐는데. 네. 다음에 이제 5.16 쿠데타가 났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5.16 쿠데타가 난 다음에도 거의 한 10달 정도 버티셨어요. 버텼다기보다는. 아, 저쪽이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죠. 왜냐하면 군복 입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군복 벗고 글쎄요. 이제 조직 짜가지고 선거 네. 운동 해야 되니까. 글쎄. 그 사이에, 그러니까 쿠데타 이후로는 사실상 네. 그 대통령이 아니었다고 봐야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네. 1년, 한 1년 되나요? 네. 그죠? 아니요. 전체적인 기간은 한 1년 8개월 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4.19하고 5.16이니까. 네네. 1년 한 달이잖아요. 글쎄 말이죠. 예. 그러니까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윤보선 최규화가 대통령인 거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예. 그 제가 윤보선 가옥을 그래서 좀 이제 가지고 나온 건데 몇 가지 참 굉장히 특징,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알고서 굉장히 특징적으로 재밌다는 게 있었어요. 그래요? 일단은 이게 이제 인사동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저 여기 정확히는 익선동이, 익선동인가 어딘지 모르겠네. 북촌이라고 부르는? 안국동. 양국동. 안국동. 그러니까 헌법재판소하고 벽을 이렇게 한쪽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한테 아주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예.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잘 몰라도 문은 닫혀 있는데 돌담이 굉장히 괜찮네. 뭐 맞습니다. 이러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막 거기 네. 그 돌담 걸어 보셨을 겁니다. 네네. 상당히 운치가 있는데요. 경록 도서관 가는 네, 네. 바로 그겁니다. 거기.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집 자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우연하게 네. 이 집을 들어가 볼 아, 기회가 있어요? 있었어요. 네. 집이 윤보선 윤보선가가 근데 이제 뭐 워낙 땅도 크고 그 안에 사랑채 안채 뭐 별땅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정원도 굉장히 좋고. 근데 이제 굉장히 소술 때문도 굉장히 근사하고 옛날 소술 때문에 거기에 차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아주 근사한 집이에요. 근데 그게
윤보선 가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윤보선 대통령도 모르는데. 어, 글쎄.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 이게 오픈 평상시에 오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 뭐 씨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누가 아니요. 소유는 아드님이 아드님이 아, 소유하고 가족이, 있고 아마 예.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아마 가져갈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지금 아 이거 이게 또 하나 재밌는 게 생가가 아니라 사가예요. 그러니까 일곱여덟 살부터 사셔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후손들이 살고 계세요. 아 실제. 그게 참 신기한 겁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오만 가지 생각이 나요. 야 이런 데가 있었구나. 그다음에는 야 무지 호화롭네.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옥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게 몇 가지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는 이게 서울시에서는 적어도 서울시에서는 가장 오래된 민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러니까 뭐 가령 뭐 저쪽에 아. 안동에 하고 이런 건 굉장히 많지만 이게 1870년에 고종 시대에 지어졌는데 양반 세도가였군요. 세도가입니다. 아하.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철종의 부모인 박영효한테 하사를 했더랬어요. 제가 하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이분이 네. 네. 영국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맞아요. 그 시절에도 영국에 나왔다는 것은 네. 대단 엘리트였군요. 대단한. 그러니까 돈도 많고 네. 또 그러니까 솔직히는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찝찝한 데도 있습니다. 약간 친일한 가족들도 많고 네. 친족들 중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돈이 공부도 많았고 일찍 하셨고. 공부도 많이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런 분이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요. 그냥 우리가 보통 한옥 들어가는 거하고 분위기가 다릅니다. 근데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못 들어가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해줘야 못 이런 얘기를 않습니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저는 이게 좀 조금 조속히 네. 사랑채하고 별당 쪽은 좀 오픈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신다면서요, 거기? 아니, 그러니까 안채에서 사시죠. 안채에서만 사시죠. 안채, 굉장히 큰 땅입니다. 그래서 안채에서만 사시죠. 지금도 항상 오픈하지는 않지만은 뭐 중요한 가령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뭐가 있다, 환경재단에서 뭐가 있다. 그럴 때는 저녁에 여기서 음악회를 하고 그럽니다. 그때 가면 정말 기분이 정말 좋아요. 음악회도 그, 거기서 하는군요. 음악회도 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 가보시면 좋은데 이게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롭고 그다음에 건축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제가 흥미롭을까? 일단은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이게 사가이지만 네. 민가잖아요. 네. 민가이지만 이게 청와대 역할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 역할도 했습니다. 아, 그 시절에? 그 시절에. 그러니까 이게 윤보선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청와대에 안 들어갔어요. 경무대, 당시에는 경무대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경무대에 관련된 부정적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그랬는지 여기서 진무를 보셨습니다. 본인 집에서? 예. 거기 사랑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영국에서 공부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영국에서 아니, 이제 다우닝에서. 다우닝.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영향을 것 받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두 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도 여기서부터 이제 한국 민주당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네. 여기서 거의 70년대까지 그러니까 김대중 김영삼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서 말하자면 야당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죠. 여기에 가면 여기에서는 예전에 젊은 시절에 김대중 김영삼도 다 여기 와서 이제 같이 놀고 막 뭐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당사 역할을 놀았을까요? 했어요. 아니 근데 제가 놀았다는 국사를 거는 놀았겠죠. 아니, 그러니까 저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아니 왜냐하면 근데 저는 이런 분위기를 느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하, 60년대에 소위 이제 야당이 탄생하게 되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배경이 있거든. 그 동네와 이 정치적인 배경도 있는 아니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겨뤘으니까요. 네네. 한번. 네. 예. 그래서 그때 있던 얘기,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영국에서 그 에딘버러 대학에 저기 유학을 가셨는데 에딘버러 대학에 네. 뭐 전공하셨는지 아세요 혹시? 이상한 거 전공하셨어요. 뭐 전공하셨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왜 철학 박사 아니에요? 예. 이분은 고고학 박사예요. 아. 굉장히 신기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명문가에서 저기 하면서 제가 이 집에 가면서 우와. 처음에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정확하게 한옥도 아니고 주로 땅 파던데 거기서.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센스가 상당히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을 보면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건축가스러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표현을 딜레땅도 건축가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게 흥미롭게 왜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예. 제퍼슨은 자기 저택을 설계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 독립선언문만 쓴 게 아니라 자기 집을 설계하기도 했는데 이분도
1920년대 와가지고 집을 이제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하면서 자기의 의견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고고학 연구자로서의 소양과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일본에 가서 공부했죠. 또 샹하이 임시정부에 가서 했죠. 그다음에 영국에 가서 또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세계 문화가 다 녹아 있어요. 굉장히 아, 퓨전적입니다. 그 시대로서는 굉장히 드물게 세계적으로 눈뜬 분이었구나.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이런 거예요. 개인으로는 그러니까 매력적인 매력적인 분이 아닌데, 아, 그래서 네. 저도 이게 굉장히 딜레마. 아, 개인적으로는 참 싫다. 먼저 저도 뭐 이제 좀 그런데 정치가로서는 싫을 수 있는데 개인으로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적인 정치인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사실 그 아드님이 지금 이제 그 저 그러니까 장자죠. 아드님이 네. 건축가를 전공을 하셨어요. 또 그 저 건축가를 전공하셔서 그래서 그 인연으로 가보신 거구나. 아니 그래서 가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은 이래요. 이거 집장사집이라고 이거 뭐 그때 생각도 없이 친 거라고. 근데 보면은 그때의 집장 1920, 30년대 집장사집이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 혁신이거든요. 거기에 건축주의 생각이 같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퓨전스러운 게 들어온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다릅니까? 뭐가 다르냐. 일단 유리를 다 썼습니다. 한지가 아니라? 아, 한지를 안, 그때부터 다 유리를 썼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화장실. 아, 재밌네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화장실이 재밌네요. 안으로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화장실 벽, 원래 밖에 있잖아요. 네네. 다들. 그리고 벽돌을 많이 썼습니다. 벽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석재를 주로 쓰잖아요. 벽돌을 많이 안 썼는데 이게 청나라 지난번에 왜 화성 얘기할 때도 전돌 벽돌을 구워가지고 성을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벽돌을 굉장히 많이 쌓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양식 같은 게 그러니까 장식적인 게 다 청나라 뭐 영국 거 왜냐면 특히 가구 같은 거 보면은요. 네. 엔틱입니까? 우리나라 가구인데. 네. 뭐가 좀 달라. 근데 원래 그 시대에 이제 일본식하고 이게 섞이면서 뭐가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이분은 거기다가 유럽 것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게다가 그러니까 한국의 귀족 출신이었으니까 네. 그쪽의 귀족 문화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럼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이노베이트, 저는 이런 게 퓨전이라는 게 이노베이트의 한 장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솔직히는 거의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하. 아주 좋은 사례거든요. 그래서 흥분하시니까 이제 아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딜레탕트 아케 제가 앞으로도 정치 리더의 얘기를 할 텐데 이 딜레탕트 그러니까 모든 건축가 저 정치가들은 네. 약간은 딜레탕트 건축가인 네. 이런 소양들이 있어요. 특히 권력에 대해서 관심 있는 김어준 총수도 포함해서 권력에 근데 저는 관심이 아니 왜냐하면은 건축이라는 게 재밌습니다. 굉장히 건 네. 권력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그게 있어서 가볼 만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 가지가 뭐냐면 또 근데 이게 아 좀 싫기는 싫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윤보선 대통령만 네. 생가하고 사가가 다 살아 있습니다. 이분의 생가는 또 충남의 아산에 가면 또 있습니다. 거기도 99칸 집이에요. 그러니까 무지무지 부자였던 집이라는 얘기죠. 아, 뭐 그러니까 귀족 중에서 인문학적 소양이 있으면서 국제적인 네. 견문도 있고. 네. 그러면서 쓸만한 돈도 있고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있고 네트워크 다 있고 본인은 신문사 사장도 하셨고 그랬는데 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라고 하는 거를 제가 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남길 만한 건축은 다 그런 권력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르네상스도 그런 귀족이 만든 거예요. 다 만든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네. 그게 이른바 바른 권력이냐 어느만큼의 정당한 권력이냐 이거의 차이지. 지금 말씀하신 거 생각이 났는데요. 네. 우리나라에 그런 정치가들이 잘 없었네요. 네. 정치만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지 실제 네. 이렇게 예술적인 소양을 가지고 네. 자기가 이 시대의 인문학적인 소양이나 예술적 소양을 끌어올리는 역할도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풍류에 대해서 알면서 사실은 네. 이제 야당 의원들 당시의 시대가 얼마나 엄혹한 시대입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자면은 이제 어느 만큼의 여유와 뭐 위안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면서 하는 이런 풍류.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프랑스 대통령은 지금도 그러죠. 보통. 정당 싸움 할 때도 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시위하고 자기네들끼리 액자 써가지고 갖다 붙이고 그랬어요. 여기도 가면은 이제 그런 현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그러니까 신사 정치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도 그냥 맨날 바닥에서 싸웠기 때문에 아스팔트 바닥에서 싸웠기 때문에 조금 거부감은 있지만 그런 전통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건축을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가가 기본적으로 소위 이제 권력 다툼만 할 게 아니라 네. 풍류를 알고 네. 그 시대의 문화적 소양을 최소한 따라가면서 네. 그리고 끌어올리는 노력도 해줘야 네. 멋진 정치가인 건데 네.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들은 꼭 뭔가 건축물을 하나 남기려고 하죠, 자기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아니, 지금 저기 보시는 게 사랑채 가보시지 않았지만 사랑채하고 그 별당을 보면은 그때 만든 아이콘들이 있어요. 기둥이 굉장히 높아지고 지붕이 굉장히 바깥으로 많이 나오게 근데 되고. 그 첫 모델처럼 볼 수 모델처럼 있는 모델처럼 모델처럼 대통령. 그런데 그 모델을 만든 그것들이 지금 가서 보면은 청와대에도 그게 남아 있고 상춘제에도 가면은 그 모습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이런 얘기를 이렇게 서로 좀 해, 저는 좀 하면 좋겠어요. 여기 갈 때. 근데 최근에 백인재 가옥이라는 게 인사동에 오픈을 했는데 그건 완전히 공개를 해요. 근데 그건 완전히 친일파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풍류라는 점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나는 뭔가 모르겠어요. 집장사 집이라 하더라도 사는 사람의 품위에 따라서는 집에 디테일이 달라지겠죠. 달라집니다. 네. 달라집니다. 근데 그게 정치가 중에 현대 정치, 지금 현재 정치가들 중에도 이런 게 필요하다. 네. 그런 메시지를 말하고 싶으신 거죠. 네. 그리고 네. 이런 메시지 말하고 다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우리 정조의 규장각 가져간 분이요. 네. 뭐냐면 대단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참고로 발음이 딜레땅트라고 하셨습니까? 딜레땅트. 네. 예술을 네.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선호하고 아마추어와 프로의 사이에 있는 게 딜레땅트입니다. 그러니까 예술 애호가. 애호가. 예, 애호가. 근데 정치인들이 네. 이렇게 예술을 애호해서 그거를 드러내는 게 필요하다. 드러내는데 근사하게 해야지. 근사하게 해야지. 하는 게 그런 정신을 네. 갖고 싶다. 네. 예. 김재래 박사님이었습니다. 안녕. 네, 뵙겠습니다. 네. 안녕. 명확한 근거를 들어서 반박할 거거든요. 정말 특별히 나쁜 대우를 받고 있다면 그럼 다른 수감자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주면 됩니다.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잖아요. 네. 지금 혼자 쓰고 있고요. 또 일반 수용자에 비해서 4배 정도 크기에 있는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자, 이건 정말 멍청한 전략이라면 이게 어떻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러면서 본인은 수감받지 않겠다고, 아니, 재판받지 않겠다고 안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제? 네, 원래 예. 오늘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제 법원으로 팩스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자필 서명서인데 오늘 건강상 문제로 나갈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프실 예정이고, 앞으로. 누가 이런 멍청한 전략을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크게 실패할 거라고 저는 전망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호응할 만한 사람들은 친박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초반에 국제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뭐랄까 인식의 수준인 것도 있긴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지난 9년간 소위 유엔 인권위에 이런 제소들이 있었거든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실제 이런 권력자가 아니라 네, 제소자 인권 문제와 네, 관련된 부분들이죠. 노조 간부들에 대한 박해 그런 거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시했거든요 이때까지. 근데 본인은 몇 배나 더 훌륭한 대우를 받으면서 이제 거기 다시 제소한 건데 안 먹힙니다 이게. 처음에 CNN 같은 곳에서도 이제 그럴듯한 곳에서 그럴듯한 변호사가 자료를 보내주니까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생각했겠죠. 네. 하지만 곧 실제 취재를 하고 나서 다 개뻥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도. 자 실패할 전략이라고 저는 전망하는 바이고 제가 이 그룹에 대해서 실제로 국제인권단체 그리고 그 법률가 활동가 그룹에 물어볼게요. 어떤 곳인지. 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으로, 예, 네.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단체와 그런 그룹에 지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논담도 해봤고, 이거는 멍청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자, 관련해 뉴스가 많이 쏟아졌어요, 근데, 그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엔 친박계 의원들이 보낸 편지도 돌려보냈다라고 합니다. 읽어보지도 않고 보냈는데요. 친박계에서조차 자진 탈당 권유가 나오자 아예 선긋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차정원, 차경환 의원도 함께 출당시킨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이라는 얘기는 지금 바른정당 탈당파 뭐 통합파라는 말보다 탈당파라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통합파하고 얘기가 급진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네, 어제도 관련된 여론조사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그 직후에 어제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여론조사는 국민의당에서 흘린 거고요. 예. 어떻게 합니까? 비밀리 했는데. 흘려서 여론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정당의 소위 자강파와 국민의당의 소위 안철수계. 예. 이 기회에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이제 통합파들이 합치려고 하는 것 같고 여하간 바른정당은 뭐랄까요 크게 축소되거나 아니면 국민의당과 연대하거나 바른정당의 운명은 지금과 같을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예, 당장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앞서서 경량에 휩싸이고 있는 겁니다. 전당대회를 치러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또 움직이기가 명분이 안 쓰니까요. 전당대회 전에 어떻게든 하려고 양쪽 모두 난리군요. 그렇게 쉽게 될 것 부드럽고 쉽게만 될 것 같으냐 모르겠습니다. 예. 여하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움직임은 탄핵 국면에서부터 한결같이 바보 같아요. 예. 도대체 누구의 컨설팅을 받고 있는 건지 누가 이 그룹과 컨택을 해서 아마 이제 이 그룹 대표 MH 그룹이라고 하는 곳의 대표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더라고요. 여성이에요. 그 여성 자체는 실제로 제가 쓴 글들도 읽어봤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예. 인권과 관련된 활동 이력은 잘 모르겠고 인식은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 그룹을 통해서 실제 활동한 이 일을 하게 되는 변호사도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 기자들이 많이 접촉을 해서 의뢰인이 누구냐라는 질문들을 던졌는데요. MH 쪽에요. 네. 알려줄 수 없다, 뭐 비밀이다라고는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알아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예. 그보다 이렇게 넓지가 않아요. 자, 바보 같은 전략에 관련 뉴스는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정당 하나를 두고 양쪽에서 땡겨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자유한국당에서 의원들을 이렇게 땡겨가는 것은 숫자와 시기의 문제일 뿐 성공할 것 같아요. 예. 성공할 것 같은데, 국민의당이 과연 어떤 형식으로 이 흡수든 혹은 뭐 당대당이든 연대든 간에 이룰 수 있을지는 그림이 쉽지가 않고, 예. 그리고 당내에서도 반발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저희 고정이 되신 박지원 전 대표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다음 뉴스는요? 네, 화이트리스트 혐의를 받고 있는 허현준 전 행정관이 구속됐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대기업 자금으로 관변단체를 지원해서 친정부 시이나 야당 정치인을 향한 낙선운동을 조장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속됐군요. 예, 이분은 소위 화이트리스트. 이런 단체들한테 돈 대주는 역할을 네, 돈을 지원한 거죠. 예, 중간에 했던 것이고 그런 단체들은 지방선거는 아니죠. 총선 때 지금 드러난 건 총선밖에 없는데 뭐 지방선거라고 안 했겠냐 싶긴 한데 총선 때 이런 단체들이 낙선운동을 하게 하도록 했고 생각해 보면 태극기 집회에는 관련성이 없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그렇습니다. 아마 구속되어서 추가 조사를 하면 태극기 집회 관련성도 저는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허현준 전 행정관이 그래서 이제 돈줄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경련 직원에 대해서도 예, 말을 잘 안 듣거나 연락을 잘 안 받으면
자리를 바꿔버리고 뭐 그런 뉴스도 같이 있죠. 예,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보도인데요. 정경영 실무자가 소위 자신의 말에 따르면 빡빡하게 굴어서 불만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사조처를 요구했고 실제로 해당 담당자가 사회공헌팀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배치가 돼서 담당자가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영국 변호사는 뭐 전 세계 변호사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영국 변호사는 돈을 주면 모두를 다 변호해주는. 네, 갑자기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로 넘어가신 거죠? 또 생각났습니다. 네. 그러기로 유명한, 예. 네, 보니까 지난 9월 26일에도 관련된 광고를 실은 적이 있더라고요. 현안 조사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예. 예, 현안 조사. 현안 조사에 오게 더 큰 코너인데. 예, 지금 신고리 원전 이제 내일이면. 예. 내일이면 결과 발표가 예, 나올 내일이면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찬반의 숫자라든지 권고안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원전 5·6호기를 건설 중단할 거냐 재개할 거냐의 여론조사입니다. 예, 했는데 자체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너무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설 중단이 예. 43.8%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 반면 건설 재개가 43.2%가 나왔어요. 뭐냐면 잘못오음이 13%인데 초박빙이라고 초박빙 0.6% 초박빙입니다. 예. 그리고 공론조사 이제 마지막 4차 이제 공론조사위원회에서 하는 4차 내일 발표되는 것이 유보층 그리고 잘못오음을 빼는 유보층을 빼서 지금 조사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것을 빼고 이제 중단과 재개를 100%로 보고 환산을 하면 각각 50.3 대 49.7로 예. 정말로 초박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네. 이제 그때 그 위원장도 걱정하기를 이게 그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네네. 반대쪽이 설득되겠는가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미리 한번 먼저 해봤는데 여기서도 다 초박빙이다. 예, 조사 예. 결과, 사회조사 결과로만으로는 그 결정을 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조사계 말씀하시고 퇴장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정당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10개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무선 80%, 유선 20%, 전화 면접 자동 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최종 응답자는 1,547명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5.2%입니다. 신고리 원전 조사는 TBS 뉴스 공장 의뢰로 18일 어제 하루 동안 실시했고 최종 응답자는 526명 표본 오차는 4.3%포인트 조사 방법과 무유선 비율은 전부 대통령 정당 지지조사와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진핑 주석 집권 2기 출범을 알리는 중국의 제19차 당대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중국 이웃나라고 대북 문제 때문에 중요한 나라고 사실은 경제관계도 크고 우리가 관심 꼭 가져야 되는 나라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중국 전문가 호소대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언론 보도가 꽤 있긴 했는데 예, 중국의 네. 권력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잘 몰라서 저희가 해설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렇죠. 예, 원래 중국은 다음 후계자를 미리 지목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보통 그 당 대회 2회 전에 그러니까 네. 약 10년 전에 미리 지목하는 게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등장할 지도자를 5년 전, 10년 전에 발탁하고 5년간 키워서 그다음에 그렇죠. 지도자로 나서게 하는 이런 후계 시스템이 계속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은 이번에 자기 다음을 지목하지 않을 거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럴 공산이 큽니다. 과거에 네. 어떤 관례에 의해 가지고선 후계자를 지목하는 데는 네. 뭐 국제적인 상황 그리고 중국 국정의 어떤 상황을 상당히 반영한 거라고 보는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이 좀 다소는 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후보가 나서도 그 후보가 선출되는 그런 과정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더 전문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시진핑,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중국 공산당이 거의 이제 네. 10년 주기로 권력이 이렇게 싹싹 바뀌고 그 체제가 유지되다가 네. 앞으로 시진핑은 한 번에 5년씩 하죠. 그 중국에서는 그죠? 예. 네, 취임을 하게 되면 5년 임기고 연임이 가능해서 10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년에 끝나지 않고 시진핑 같은 경우는 15년, 최소한 15년은 할 것 같다고 전망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외국에서 보기에. 그죠? 네, 지금 서방 언론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진핑의 연령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은 네. 대부분 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시진핑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진핑의 장기 그리고 1인 독재 어떤 지배체제 뭐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다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익 집단이 거기에 대한 견제도 있을 것이고 어떤 뭐 또 균형을 잡기 위한 그런 좀 내부적인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태라고 하기보단 이 전개를 보고 서방 언론에서는 이제 뭐 황제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중국에. 네. 그리고 시진핑의 독재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식의 비유와 분석이 많은데 실제 중국 내에서 이 시진핑이 사실상 5년 더 하겠다고 나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 내부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건 지금은 제2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정상적인 임기에 연임을 한다라고 보시면은 이상이 없고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예, 과거에는 네. 지금 그 다음을 지목했어야 되는데 안 할 것 같으니까 이제 더 하겠다고 예, 이제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네. 과거에 지목했을 당시는 구체적인 어떤 방안보다도 국제 환경이란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중국 지도자들의 어떤 면면 속에서 가장 큰 흠결 중에 하나가 국제화된 인물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모두 다 국내에서 성장하고 국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이 우뚝 서겠다라고는 얘기하지만 그 관리의 능력에 있어서 상당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후계 구도는 아무래도 경쟁적인 관계 속에서 찾을 것이 아마 지목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할 것이고요. 또한 향후 시진핑이 어떤 1인 지배체제로 가더라도 독재라는 표현은 조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은 기본적으로는 세계 개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태자당이라 그래서 원로들의 자녀들로 구성된 한 부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상해방과 그리고 공천단이라고 젊은 공산당원들로 구성된 그런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균형과 견제 시스템은 존재하는데 문제는 어떤 결정 그리고 일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선 지금까지는 책임지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권력의 집중은 또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의 현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중국 내 분위기입니까? 네. 그러면 중국에서는 이 시진핑의 독주체제에 대해서 그다지 비판이 없나 보죠? 독주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공개적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독주체제라고 보기보다는 이제는 상황과 정책과 결정에 대한 책임자가 누구보다도 필요하다. 과거에는 그 책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총석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총석에는 여러 가지의 의견을 수합한 것을 그냥 조정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움직이도록 진행을 담당하는 겁니다. 결정에 대한 거부권이라든지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총 국가 주석직을 맡게 되면 주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 당 주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결정권자에 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큰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총석에는 거부권이 없고 집단지도 체제였는데 그때부터 작업을 쭉 해왔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맡길 곳을 찾았겠죠. 아, 제가 좀 알아볼게요. 이 분야를 좀 압니다, 제가.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포털 사이트를 통제하려고 시도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한국일보가 입수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2015년 5월 11일 달에 5월 11일에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지시인데요. 관련해서 지시는 이렇습니다. 비판 세력들의 주된 활동 사이버 공간이 네이버라면 그 경영진을 적극 설득 순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요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네이버는 뭐라고 그랬답니까?
네, 관련해서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요청을 받았다고 해도 들어주거나 영향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네이버 핵심 관계자는 모를 수도 있죠. 예,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회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예, 서슬이 퍼를 때.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받았다고 해도 들어주지 않았을 것이고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기업 관계자는 말할 수밖에 없는데 삼성, 현대 같은 우리나라의 수십 년 된 재벌들이 불려가서 대통령 원하는 거 다 들어줬어요. 예. 네이버가 뭐라고요? 우리나라를 수십 년간 지배해온 대재벌들도 그러는데 예. 그에 비하면 네이버는 작은 신생회사예요. 따지고 보면 IT 분야에서야 공룡이지만 미국에서도 뭐 구글이나 야후나 마이크로소프트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규모의 회사들이 스노든의 폭로에 따르면 정부 요구에 서버를 다 털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열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백도 소위 열어줘서 언제든지 메일도 확인하고 하기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2015년 5월 달이면 세월호 참사 일주기 직후이고요. 또 당시에 성원종 리스트가 나와서요. 관련된 의혹들로 정부가 곤혹을 치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이버에 댓글을 달아라는 게 아니라 경영진을 지금 순화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적극 설득, 순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문건이 나온 겁니다. 정부가 무슨 뭐 인권단체입니까? 가서 설득하게. 예. 그게 실제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혹은 이 회의가 유일한 소위 이제 당연하거든요. 정부 쪽에서는 매체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매체의 모든 뉴스를 다 털어서 어떤 뉴스를 맨 위에 올릴까 하는 권한을 이쪽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실상에 우리나라에는 모든 미디어의 편집 권한, 노출 편집 권한 늘 여기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통제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중에 하나의 문건이 나왔을 뿐이고 이게 처음 한 생각이겠냐 이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이버가 뭐라고요? 그냥 회사예요. 회사 공공기관 어마어마한 공공기관 어마어마한 대재벌도 주물럭주물럭 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인 추정이죠. 거꾸로 네이버는 그 수많은 요구들을 어떻게 안 들어주고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는지 예. 책을 하나 내도 됩니다. 정말 그랬다면. 그리고 그랬다면 누군가 감옥에 갔겠죠. 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MBC 관련된 소식입니다. 김원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어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모건대 총장 출신인데요. 김 이사는요. 박근혜 정권 당시에 여권 추천으로 임명된 바가 있습니다. 김 이사의 사퇴가 공식적으로 처리가 되면요. 빈자리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천 인사로 채워지게 됩니다. 박문진 이사진이 이제 구성이 역전되는 거네요. 이렇게 되면. 그죠? 네, 그렇죠. 지금 MBC 사장 해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박문진의 행보가요. 굉장히 중요하게 결정됩니다. 그러면 이제 MBC 총파업 사태가 갑자기 급진전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의사를 밝혔다는 뉴스가 나왔네요. 이렇게 되면 MBC 본부 총파업이 뭐 앞서가는 거긴 한데요. 아직. 요 뉴스만을 기준으로 보자면, 총파업이 중요한 분수령을 지나고 있는 와중이네요. 네, 게다가 고용주 박문진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거취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언론과 통화해서 밝혀서요. 여러 가지로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IS와 관련된 소식도 있는데요. 이슬람 무장 세력인 IS가 4년 가까이 장악했던 시리아 라카를 빼앗겼습니다. 경제 수도 모술에 이어서 라카까지 빼앗기면서 IS가 대부분의 근거지를 잃게 됐습니다. IS는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요. 예. IS가 거의 끝나가자 IS 전투의 최전선에 섰던 이제 쿠르드 자치정부가 독립선언을 했잖아요. 맞물려서. 그 쿠르드 독립도 어렵게 됐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예. 네. 이라크 정부군이 쿠르드 자치정부가 장악했던 핵심 유전지대인 키르크루크 지역, 주요 지역을 모두 점령했다라고 합니다. 키르크루크요? 예. 예. 다시 읽어보세요. 키르크쿠주. 아, 죄송합니다. 키르크쿠주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네 글자인데 다섯 글자 갑자기 네. 나와가지고. 예.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저는 이제 국제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뉴스를 눈여겨보는데, 우리가 이 뉴스를 보도하면서 그런 식으로 보도를 많이 했어요. 뭐, 쿠르드의 독립선언이 오히려 독이 됐나, 이런 식의. 저는 근데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라고 보는 게, 그 가장 최전선에 싸운 게 쿠르드였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랑 서방 이런 쪽에서 이번에야말로 독립의 적기다. 니네가 공을 세우고 독립을 하라. 이런 식으로 부추켰어요, 실제. 근데 거의 다 끝나가서 실제로 이제 독립선언을 하니까 발을 또 빼고 배신하는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다. 중립인 척 하는데 이것도 개뻥이고요. 쇼고. 실제로는 미국 국무부에서 반대한다고 했죠. 이미.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라크에 있는 미국 대사에서도 반대한다고 했어요. 대사관에서도. 반대하는 거예요. 독립을. 그리고 이제 서방 국가들 다 빠져버리고 주변국도 다 빠져버리고 또 배신당한 거죠. 워낙 쿠르드가 계속해서 배신당했지만. 근데 이게 쿠르드가 판단을 잘못해서 배신당한 거다. 이렇게 혹은 뭐 욕심을 부려서 혹은 독립투표를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이런 국내 보도가 꽤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서구적 시각이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헤이그에 막 사람 보내고 막 상해 임시정부 세우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탄압을 더한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독이 됐다. 독립운동이 독이 됐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게 일본의 시각이거든요. 우리가 왜 서구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봅니까? 이거는 서구가 배신한 거거든요. 이용하고 또다시 버린 거예요. 예. 이 뉴스는 다음에 한번 다루기로 하죠. 자세히. 네. 뉴스. 키르쿠크 지역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마저 알려주마. 네. 한 달 가까이, 예. 뭐랄까요. 우리가 이제 미니로 잠시 한 5, 6분 나왔다가 낑낑 코너라고 하죠. 예. 아, 그랬나요? 이렇게 그런 측을 봤다가 오늘 좀 시간이 있습니다. 자. 네. 오늘 좀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우선. 저 소개해 주세요. 그렇군요. 리얼미터의 권순정 조사분석실장입니다. 네, 나오셨습니다. 자, 지난주 저희가 안 하지 않았습니까? 했나요? 지난주 본 것 같은데, 일주일에 네. 두 분 얼굴을 본 것 같은데. 그래요? 지난주에. 네, 저한테 자, 관심이 없군요. 네, 관심 있을 리는 없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한 2, 3주 오르다가 최근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크게 퍼포먼스를 했잖아요. 네. 이런 퍼포먼스는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합니다. 관련해 일본은 2박 3일인데 우리는 1박 2일 일정이라며 한국 홀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오바마 대통령 방한 기사도 찾아봤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1박 2일, 일본은 2박 3일. 당시 오바마는 오후에 도착해 다음날 오후에 떠납니다. 사실상 만 하루. 하지만 한국 홀대 기사는 없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의전 문제로 전날 밤이 아니라 오전 도착하는 일정으로 한미가 합의. 그리고 일본에는 오후 늦게 도착해 오전에 떠나니 사실 공식 일정 시간은 거의 같습니다. 물론 미국이 전통적으로 일본을 우리보다 중요한 외교 파트너로 항상 취급해온 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현직 틸러슨 장관도 그런 말을 했죠. 일본은 가장 중요한 우방국, 한국은 동맹 중 하나. 그러니까 제대로 된 문제의식이라면 미국의 동북아 외교 전략 자체를 따져야 맞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룻밤 더 자네 아니네로 미국이 우리를 더 중요하게 취급하네 아니네 따진다는 거. 이거 정말 유치한 거 아닙니까? 일본보다 미국의 더 중요한 우방이 되는 방법이 하룻밤 더 자고 가라고 하는 겁니까?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큰 틀이 호텔 체류 시간으로 바뀐답니까? 정부를 비판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좀 수준 있게 합시다. 그러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김은지입니다. 다수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전 이미 방송에서 수차례 말했어요. 누구 걸로 추정된다고. 자, 네. 아,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면서 국제사회에 문제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이 보도한 바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 법무를 맡고 있는 MH그룹에서 그러한 문건을 작성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이 구치소에서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고 계속 불이 켜져 있고 잠을 잘 수 없다 이렇게도 주장했고요. 또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런 걸 개뻥이라고 하죠.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아, 이 절 소위 이제 변호사들이 일제히 사퇴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전략인가 했더니 이런 전략이었군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도 없이 이렇게 더러운 감방에서 인권 침해를 받으며 정치적 박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하여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기타 등등등 이런 전략이었어요. 보니까 아 이거 참 정말 멍청하게 짝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도 밝혔는데요.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이러한 내용들을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게 왜 멍청하게 짝이 없는지 제가 얘기를 해보자면 그 국제인권단체하고 그리고 활동가 법률그룹이 코웍을 해가지고 이런 중요한 정치사범을 위해 활동하는 게 있어요. 저도 이런 그룹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제가 당한 적이 있죠. 그래서 저는 해외에서 이런 그룹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실제 이런 변호사들과 만나서 면담도 해보고 이제 뭐 그 네덜란드에도 유명한 그룹이 있고 런던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그룹은 보니까 그게 아니고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사선 변호사 쓰고 돈 받고 하는 건데 우선 이 MH 그룹을 좀 알아보니까 이 대표가 아랍계 여성이더라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리비아 카자피아들을 실제 석방시키는데 성공한 사례가 성공했나요 안 했나요 하여튼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사형 선고를 받았었는데 네. 부금된 것들을 일정 기간 이후에 빠져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이제 중동 쪽 그리고 실제 이 활동가 그룹 국제적인 인권 단체와 또 특히 유럽에서 활동하는 이 활동가 법률가들 법률 그룹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몇 군데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중 뭐 아시아에서는 미얀마나 베트남이나 중국 아니면 나머지 국가에서는 아프리카나 중동 이런 지역의 이제 정치적 정치범들이나 예, 또는 뭐 박해받는 열악한 인권 환경에 있는 곳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지금 이 MH그룹의 이 대표가 아마도 아랍계여서 특히나 이 케이스가 대표적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리비아의 카다피아들. 근데 제가 왜 멍청하다고 생각하냐. 우선 리비아하고 우리나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리비아는 내전으로 카다피가 이제 사살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아들이 체포돼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리비아는 이 내전 이후로 분단됐어요. 여전히 사실상의 내전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하도 나라가 불안정해서 IS가 국가 선언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난민도 대량으로 발생하고 여기 부족이 100개가 넘어요. 서로 아직도 싸우고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여행 금지국이에요. 예. 여기서 이제 소위 반대쪽 편에 있던 정부가 잡아서 체포하고 사형 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국제사회에서 먹히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정상적인 국회 통과를 하고 헌법재판소를 통과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평화적 시위를 거치고 완전한 합법으로 네, 모든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쳤고요. 그리고 변호사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무슨 더럽고
좁고 추운 곳에서 영양실조 올려가지고 만성질환으로 영양실조 자기가 예, 그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당장 반박을 했는데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7월과 8월 달에 성모병원에서 두 차례 외부 치료받는 등 충분한 진료기에 보장받았다라고도 하고요. 또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운동기를 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국 변호사가 우리나라에서 변론을 할 수가 없어요. 법정에 쓸 수도 없는 건 여론전만 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멍청한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사법부를 더 열받게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교정 당국도 열받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우리 정부도 열받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박해를 했다고 그래. 그리고 우리 외교부도 열받게 하는 거군요. 이 지리 상대가 이제 외교부란 말이죠. 유엔 쪽에서. 근데 우리 외교수장이 유엔 전문가예요. 난 성공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 전략이 도대체가. 아, 이런 바보 같은 전략을 구사하니까 참 반갑긴 하네요. 예, 심지어 이러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경우에는요, 이미 네. 지난 3월 달에 비정부 기구의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당장 의견 개진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건 무의미하다니까요. 네, 여러 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봅니다, 저는. 이 전략을 구사해서, 굉장히 일관되게 이 관련 기관들과 또는 외교부가 다른 지역은 몰라도 대구 경북에서는 영향이 좀 있는데 그죠? 네네. 실제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유, 쪽집 게임입니다. 일단 한 줄로 요약을 하면 네. 문 대통령이 지난 2주 동안 상승했는데 상승세 끊기고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민주당과 한국당이 하락했고요. 네.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소폭이지만 상승했습니다. 네. 한국당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버린다라는 이미지. 네네네. 이 빠진 지지율을 국민과 바람에 약간씩 가져갔다? 네. 네. 분석을 해보면 네. 희한하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보복 재판전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네. 과거 박 전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층 하면 영남권과 5, 60대 보수층 이렇게 했는데 네. 문 대통령의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 이들 지지층, PK, 네. TK 60대 이상 보수층에서 일제 이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PK, TK 60대 보수층 중에 문 대통령에 걸쳐있던 지지층이 빠졌다. 예, 네. 맞습니다. 예, 헌재 소장 임명 논란이라든지 예. 신고리 논란 이 부분도 있었지만 네. 가장 주요한 영향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 보복 발언 여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 민주당으로부터 이탈했는데 이 이탈 지지층을 상당수를 흡수를 못했고요. 네. 반면 반사이익으로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들 그 콘크리트 지지층 일부를 흡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퍼포먼스를 지난 주말부터 크게 했잖아요, 아주. 그렇습니다. 지난 주 초입니까? 네. 크게 했죠. 예. 일정 성명 내고. 근데 이게 종편을 중심으로 굉장히 큰 뉴스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 큰 뉴스였고 또 지금 뭐 국제 변호사를 통해서 여론조를 한다고 하고 그것도 네네. 큰 뉴스고 CNN에 물론 CNN 본방송에 보도 안 됐어요. 자꾸 CNN이라고 그러는데 인터넷에 올라간 겁니다. 올라간 건데 그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되고 종편에서도 하루 종일 떠들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PK, TK 60대 이상 보수층 종편의 주소비층이죠. 예, 영향을 받았어요? 예, 전통적인 구여권 지지층들이 그 야권으로 네. 그 이탈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전통적인 그 야권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인데 상당수를 그 이탈한 지지층들을 흡수를 못했다는 것이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퍼포먼스 때문에 움직인 지지층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한다고 하는 맞습니다. 예, 일로, 예. 홍준표 대표가 출당을 강력하게 시사를 했고 일로 갈 리가 없죠. 네네. 네. 그러니까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움직인 지지층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 맞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한국당은 좀 빠졌고. 네네. 예. 정작 지지율은 말씀 안 드렸는데요. 예. 예. 문 대통령 지지율은 67.9%로 0.6%포인트 소폭 하락했고요. 네, 이렇게 크게 떠드는데 예. 사실 그래봐야 0.6%예요. 맞습니다. 0.6%입니다. 그리고 지금 핵심 지지층인 그 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찢었던 사람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각각 94%, 97% 이상이 예. 지지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예. 뭐 그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래. 예. 청와대에서 올라오고 있네요.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뭐 고스란히 그대로 있는데 네네. PK 보수층 그리고 60대 이상에서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되지 하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0.6% 정도 빠져나왔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봐야 0.6%입니다. 네. 이게 저는 사실 여론조사 기관에서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한국당, 민주당 마찬가지인데요. 네네. 하락했습니다. 상승했습니다. 대부분 0.몇 %, 1.1% 뭐 이런 다 오차범위 안에 있는 거거든요. 예, 물론 뭐 일부 여론조사 기관은 한꺼번에 한 주에 5% 떨어지고 8% 오르곤 하지만 예. 저희 리얼미터 기준으로서는 등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사실 조금 곤혹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0.6% 변했으면 안 변했다고 해요. 그냥. 예. 그래서 이번처럼 왜 변했는지 분석에 집중하게 되는데 네. 분석에 집중하면 하면 할수록 그 내용이 대중이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네. 또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한테 물어보니까 왜 빠졌냐, 왜 올라가느냐. 예. 여론조사 기관도 잘 몰라요. 큰 폭이면 금방 찾아낼 수 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게 그겁니다. 맨날 비슷비슷한. 저희도 그죠?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잘난 채서. 죄송할 것까지는 없는데. 근데 이제 이게 막 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보면 한 0.몇 % 좀 움직였고. 네. 그러니까 소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조사 발표가 주중집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내일 모레도 있기 때문에 좀 변동의 여지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갤럽하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갤럽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 발표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갤럽은 희한하게 그 리얼미터보다 그 정부 여당 혹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한 5% 정도씩, 그죠? 그렇습니다. 5%, 네. 어떨 때는 8%, 9%까지 차이가 납니다. 네. 여하간 리얼미터 기준으로 0.6% 빠졌습니다.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의 네. 정치보복 발언 또는 뭐, 국제적인 여론 작업, 뭐, 네. CNN 등등등으로 0.6% 빠졌고요. 다른 정당은 정당 지지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민주당 역시 49.1%로 1.5% 빠졌고요. 한국당도, 강세를 유지를 했었는데 18.3%로 0.6% 빠졌습니다. 반면 지난주에 공이 국민의당 바른정당에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렇죠. 국민의당은 반등했습니다. 6.3%이고요. 바른정당도 역시 6.2%로 반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역시 헌재소동 임병 논란이 대통령과 다르게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는데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당은 사실상 아까 이제 그 권오중 공장장께서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 대표 같은 경우 강력 시사를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민주당을 이탈한 박근혜 대통령 콩쿠르 지지층이 결집을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것이 뭐 각각의 그 주동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승했다기보다는 자유한국당이 흡수하지 못한 지지층들을 반사익으로 흡수한 것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특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당내 일부에서 바른정당과 연대 통합을 제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제의가 된 시점이 국민의당 당 정책 연구에서 어제죠. 네. 통합 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내부 조사를 비밀리 예. 했는데 네. 조선일보를 통해서 보도가 됐죠. 공개적 공표가 됐습니다. 근데 좋겠죠. 예.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 지금 놓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조사는 위법한 조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공직선거법 제108조 12항 1호에 따르면은 예.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정당이라 벌금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조금 예 벌금을 받을 수도 여론조사 있고 여론조사 기관은 벌금 받거나 벌금 받을 수도 징계를 있고 받죠. 네. 징계를 받아서 심하면은 정치 선거 여론조사를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좀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당 정책 연구소를 정당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창당준비위원회의 정당법 제 38조에 따른 정책 연구소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국민의당 당 정책 연구에서 근데 왜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하죠?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108조 법을 위반한
공표이고 그래서 국민의당과 조사를 한 조사기관이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중앙선관위 다른 일부 언론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잠잠하고 있습니다. 금지사물 지적 포인트다. 예, 네. 그 자체가. 현안...